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린 책은 색소폰 애드 중고급 애드립 2집입니다. 여기에 1집이 있고 2집이 있는데 1집과 2집의 악보 수준은 똑같습니다. 똑같지만 들어가 있는 노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. 자, 이 책 같은 경우는 어떤 곡이 들어가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책은 여자의 일생, 미운 사랑, 홍도야 울지 마라, 소양강 처녀, 해후, 안동역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, 고장난 벽시계, 그대 그리고 나, 묻지 마세요, 꼬마 인형, 찔레꽃, 남자라는 이유로 안개 낀 장충단 공원, 바위섬, 해변의 여인, 가는 세월,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, 모닥불, 백년의 약속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또 들어가져 있습니다. 일단 물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비브라토로 거다 좀 넣어줘라 라는 표시고요. 그 다음에 꾸밈음과 애드립이 악보에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이걸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 방법도 제가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시고 연습을 하신 후에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QR코드를 찍어가지고 들어가시는 걸 너무 익숙하게 됐죠. 그래가지고 요 QR코드로 이 악보마다 노래에다가 그 이제 이게 QR코드를 넣는데 요거는 뭐냐면 MR입니다. 알토 반주를 맞춰서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악보에 딱 맞는 반주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한다면 굉장히 중급자 이상의 멋진 연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반주를 한번 틀어서 한번 해볼까? 라고 하는 용도로 이 악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악보는 이제 1절로만 다 되어 있고요. 악보도 작지 않고 크게 악보를 다 넣어놨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고급 애드립 2집에만 알토 악보, 테너 악보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사실은 악보를 이렇게 다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같이 합주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할 필요가 없지만 이 책은 알토랑 테너를 나눠놨습니다. 그러면서 이 책으로 알토 테너 같이 불면 맞는가? 그건 아니고요. 알토 하시는 분들이 불기편하게, 테너 부시는 분들이 불기편하게 조금 바꿔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많이 나갔죠. 그래서 이 책을 받아보셔서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수준 높은 연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. 책 가격은 19,000원입니다. 그래서 택배비 별도로 해서 필요로 하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요. 보통은 이 책과 중고급 1집, 그 다음에 꾸밈몬 마스터 연습집이라는 책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묶어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중고급 애드립 악보집 2집에 대한 책 설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